당분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아, 이거 누가 닫아놨어요? 아. 이거 이제 열어봐. 아, 네. 이거 열어봐. 빠밤. 이거 널 위해 준비했어. 야, 너구리가 있네. 아, 네네. 와, 이거 생각해. 아. 그리고 이거는 패치, 이거. 아, 네. 니가 그때 막. 네. 그리고 이것도 이런 거. 어, 네. 이것도 패치, 그래서 일부러. 그리고 피곤하면 나 먹으라고 비타민C도 했어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오, 저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. 그래서 든 거야. 진짜 좋아했어요. 그래서 든 거야. 네. 비타민을 제가 진짜 이거 좀 할 얘기가 많은데. 아, 해줘, 제가 해줘. 옛날부터 비타민C를 너무 좋아했어요.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약국 가면 선반 근처에 좀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많잖아요. 항상. 제가 그 중에서 어렸을 때 집었던 게 어른들이 먹는 거. 저희 어머니가 사는 줄 알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어머니가 한 개 주셔서 집 가서 먹었는데 진짜 신세계였어요. 맛있어? 너무 시니까 침이 막 이렇게 흐르고. 아, 당연하지, 당연하지.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게 몇 살 때였는데? 6살, 7살 때였나? 초등학교 전에. 네, 그 뒤로 제가 신 거를 너무 좋아해요. 아니, 그러니까. 그래서 네. 내가 널 위해 준비했지. 아! 아이, 거기 그럼, 있었구나. 네. 그럼 널 위해 준비했지. 아, 감사합니다. 뜯어서 먹어도 네. 돼. 이게 좀 다양한 맛이 있는데. 어, 그래? 이거는. 솔직히 이게 근본이거든요. 네. 그냥 기본. 네. 클래식, 네. 클래식. 기본이고 이게 근본입니다, 이게. 그래서 네가 네. 신 거 좋아하면 얘라 네. 이거 세 개 한꺼번에 먹어줄 수 있니? 아, 당연하죠. 아, 진짜? 세 개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? 저 그래도 한 8개까지는 먹습니다. 한꺼번에. 예. 한꺼번에 8개 먹어봤다고? 네, 먹습니다. 한 입에. 아, 그럼 우리 9개. 전 레몬 먹는 것도 좋아하고. 9개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? 9개는 한 번도 안 먹었어. 아, 진짜? 오, 예. 근데. 오, 근데 쉽지가 않아요, 생각보다. 2개도 쉽지 않아. 네. 아린이가 이거 먹었는데 5개? 2개 먹고 자기 파트 부르는데도 막 발음 세고 막 난리 났어. 그거는 근데 그렇긴 해요. 야, 근데 이거 너 할 수 있겠어? 마지막. 아니, 그게 아니라 지금 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생각보다 많은데? 좀 많게 하도 돼. 먹을 수 있겠죠, 뭐. 안 네. 되면 그냥 중간에 뱉어. 저희 종이컵 하나 있어요? 종이컵? 하나만 넣어주세요. 어, 야, 벌써 그 향, 어우, 그 막, 먹을만해? 너. 맛있어요. 먹을 수, 안 쉬어? 저는 좋아합니다. 아니, 근데 신 표정이 전혀 아닌데? 그냥 지금 카라멜. 진짜 좋아합니다. 카라멜 먹는 것 같은데?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은데, 꾸준히 먹으면 진짜 혀가 아파요, 나중에. 이제 신 건 다 빠졌습니다. 와, 이거 뭐야? 사실 오기 전에 샵에서도 아이셔 찾았어요. 근데 없어가지고. 타이틀곡 앞에 초입부 해줄 수 있겠니? 그거 씹으면서? 타이틀곡 맨 앞에 도입부. 안 돼, 할 수 없어. 하나. 5, 4, 3, 2, 1. 뜨거워지 숨을 채워. 안 되겠다. 당분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아, 생각보다 세네요, 저. 네. 내가 보기엔 이 기록이 앞으로 네. 깨지기 힘들 것 같아. 왜냐면 그래요? 너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먹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. 저 그 레몬도 집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.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제보 한번. 아, 그런 것도 좋죠. 네. 한번 해줘. 킹 다니엘 패키지 이거는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 맞네. 너의 귀여운 모습을 한 거고 집돌이는 사실 뭐 너무 네. 유명한 거라 집에서 뭐 영화 보고 뭐 집에서 뭐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한 4개 정도라는 데 집에서 보통 일단 첫 번째는 게임, 두 번째는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. TV, 세 번째는 그냥 숨 쉬고 있기. 네, 명상을 좋아합니다. 네. 야, 근데 명상을 하면 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좋아진다는 게 뭐가 좋아진다는 거야? 뭐 어떻게 머리가 뭐 맑아져? 아니면 뭐 저는 명상할 때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지 않고 약간 에버랜드에서 나올 것 같은 노래 있잖아요. 그런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다고 하잖아. 생각은 하긴 하는데 다질구레하는 상상들 있잖아요. 만약에 내가 저 영화 세계에 들어가면 뭐. 야, 좀 아직까지 동심을 유지하고 있다 해야 되나? 아, 아니 그래야지 네,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쓰지. 네,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 앨범 6곡 중에 혹시 네. 다니티 중에 명상할 사람들은 이번 앨범 트럭곡 중에 틀어놓고 명상할 수 있는 곡이 있어? 전 6번째 트랙 밤. 밤? 네, 밤이. 나 사실 정말. 너무 궁금해 그거 6번째 네. 트랙. 그거 약간 어쿠스틱. 네, 어쿠스틱인데 조금 창법을 약간 락힙합 같이 불렀어요, 일부러. 원래 부르는 대로 하면 그냥 도대체 왜 난 이 시간에 이건데 약간 좀 세게 불렀어요. 도대체 왜 난 이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제 허스키한 거를 좀 더 끌어올려서 훨씬 더 섹시하다. 도대체 왜 난 이 시간에 약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
진짜 네. 그거를 틀어놓고 명상할 사람들은 네 그거를 생각해놓고 와 난 도대체 왜 이 시간에 명상을 하고 있지?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네네네. 네, 네. 아 약간 멘붕 올 것 같아. 네네. 아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. 약간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? 도대체 왜 나는 이 시간에 왜 난 이 시간에 네. 아니 나중에는 언젠가 한 번은 네. 그 명상하기 좋은 음악을 한번 얘라 조금만 네. 한 네다섯 곡 넣어가지고 네가 좀 만들어줘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재미가 없고요. 아 재미 없으면 어때? 우리가 듣는데 뭐야? 아, 알겠습니다. 진짜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만약 한다면. 아니 한 곡 정도만 맨 마지막에 넣어주던가 이번에 네. 밤처럼 네가 목소리를 불러줘야지. 알겠습니다. 알아들었어. 네네네. 꼭 해줘. 네. 도대체 왜 난 이 시간에 이렇게. 얘네 다 잘 있어? 루키오짱 다 잘 있어? 이게 고양이 근황이 궁금하시면 제가 제 출근할 때 옷들에 털이 다 묻어있어요. 맞아.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아 네. 그게 이게 네. 아침에 막 이렇게 네. 짱아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룬이랑 피터는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가 이제 이번에 이사를 하셨는데 외할머니가 진짜 좋아하셔요. 부산 본집에 있던 애들 그거 데려가도 되겠냐 물어보셔가지고 어차피 나도 이제 왔다 갔다 잘 못하니까 데려가셨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. 근데 그 피터는 약간 그 장난꾸러기라고 막 좀 잘나다 그랬는데 할머니 괜찮으시대? 가서는 좀 나이가 든 건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좀 성격이 좀 비슷했어요. 엄청 얌전해지고 어머. 뭔가 외할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. 아 그냥 고양이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데 왜냐면 얘들도 기운이 없네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피터야 네네. 피터야 네네. 아 피터가 약간 좀 조용해졌구나. 네, 좀 귀찮아하고 좀 루피오짱 뭐 TMI 같은 거 있어? 이제 뭉치지 못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너무 다묘 가정이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각자 잘 지내고 있고요. 일단 근황이 궁금하시면 제 옷에서 오케이. 가끔 우리 털이랑 짱아 털이랑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알았어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네. 잘 볼게 네네네. 잘 볼게 엄청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. 저 머리에서 이렇게 긁다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. 아 네네네네. 진짜로? 머리에서 긁다가? 집에서는 진짜 많이 날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밝은 옷은 잘 모르는데 어두운 옷은 네, 맞습니다. 딱 보이지 근데 또 제가 검은 계열 옷을 진짜 좋아해서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검은 계열 좀 입을 거잖아 네 맞죠 그치? 맞습니다 그리고 네. 영화 명대사는 뭐야? 요즘 영화 본 거? 영화 명대사는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데 전 최근에 좀 일상생활에도 많이 썼던 거는 그 기생충에서 송강호님이 너 그런 계획이구나 이거를 그래. 좀 많이 쓴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이건 프로젝트 자체가 또 계획이잖아요. 우리끼리도 그냥 장난치면서 A나 형들이나 우리 회사 사람들 아니 작곡가분들이랑 작업할 때도 그냥 야 우린 계획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면서 막 그런 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야 그거지 약간 부산 사투리도 돼? 부산 사투리? 와, 너 뭐 계획이 다 있노? 와, 너 뭐 계획이 다 있노? 이런 거 아닐까? 이런 거 아닐까?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사투리 부산 사투리 멋있는데? 네네네. 약간 영화 한 장면 같았어. 아, 그런가? 괜찮았어. 야, 집에 너 요리할 때. 체리. 이거 이렇게 페퍼. 쓰는 건데. 네. 이게 지금 꽉 닫혀있잖아. 네.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가 열어주는 짤을 하나 남겨주고 가면 되는데, 얘라. 근데 이거를 네가 긴 짤로 남겨도 되고, 친 짤로 남겨도 돼. 그러니까 네가 해보고. 해보고. 해보고 일단. 근데 생각보다 꽉 돼 있어. 잠시만 이거 처음 봐봐 너무 쉽게 올리네 아 이거 누가 닫아놨어요 아 너무 쉽잖아 너, 야 이게 원래 이렇게 열리는 건가요? 아 네가 힘이 좋은 거 같아 아 그래요? 네가 아, 이거 힘 좋은데? 아 그런가? 와 넌 뭐 계획이 다 있노 그러니까 면도기가 있었는데 면도기 여기 있다 이분들이 여기 광고하시는 분들이야 광고 제작하시는 분들이거든 원래 아이돌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네. 영상을 엄청 좋아해 네. 그래서 그 왜 남자들 광고 보면 한 번씩 네. 그 자기가 왜 거울 보면서 네. 하는 그 짤 있잖아 네 아, 저도 근데 전동 면도기를 쓰긴 하는데 아 그러면 전동 면도기 있어요 근데 날 면도기를 좋아해요 집에 있을 때는 저 날 면도기 씁니다 아 그래? 써봤어? 저 좋아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줘 짜고 바르고 야 나 그거 해줘 그리고 나 해줘 내가 큐 줄게 네 이렇게 아 뭐 이렇게 그냥 뭐야 이거는 하고 아, 그냥 오케이. 맞나 이거? 야 면도기 나 네. 4, 1, 2, 3 이거 나 직접 한번 듣고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? 나 이거 4, 1, 2, 3 너무 듣고 싶었어 아니라 그거 하고 이거 한번 싹 한번 해줘 나 진짜 그거 더 이뻐 진짜 너무 더 이뻐 4, 1, 2, 3 나 그거 한번 해줘 나 진짜 나 그거 한번 해줘 아 진짜 면도기 아 멋있어! 아 멋있다고! 멋있다고! 면도기 그냥 한번 해볼게 한다 치고 이렇게
자고 옆에 턱도 한번 싸시죠. 턱도 하고 여기도 하고. 아 그렇게. 어 오케이 오케이. 어 멋있다. 이쪽도 한번 해. 오케이 이따로. 아 아까 진짜 왜냐면 그 4123이 진짜 거기가 킬링 포인트여가지고 진짜 맨날 그것만 듣는단 말이야 앞에. 그게 진짜 중요해. 면도기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겨. 아니 아니 좋았어 화이팅. 네, 아 우리 이러면 이거 빼도 되죠 이제 빼도 되죠. 다니엘이 지금 안대 쓰고 있잖아요. 네가 안대를 벗으면 벗어주세요. 봐봐. 강다니엘이 뽑은 원픽은.